만드는 나이, 몸이 알고 있는 진짜 나이. 생체 나이 관리로 건강을 지키자. 배우 안숙환의 생체 나이 몇 살이세요? 다양한 작품으로 대중을 찾아가는 안석환. 그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늘 촬영 현장이다. 아이고, 훈장이 멋지세요. 촬영 준비 중입니다. 오래간만에 굉장히 매국노가 아닌 애국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두목에다 사기꾼 간신배까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개성 강한 연기를 펼쳐왔는데 사기친 거야. 자,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됩니다. 아, 저기 혹시 이한희 씨인가요? 안석관 씨 생체 나이 잘 나오겠죠? 안석관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연세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살 정도는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오,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을 거란 예상이신데, 저 그러면 김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50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촬영 일정이 빡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부족,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 여기에서 오는 이제 많은 건강 파괴가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동료분들이 모두 젊게 예상해 주셨네요. 저는 굉장히 정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술도 잘 마시고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기대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생체 나이 측정일. 안녕하세요.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좀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기대는 어쨌든 51 정도면 만족. 혈액검사를 시작으로 생체나의 측정이 시작됐는데, 몸 구석구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생체 나이 측정 외에도 평소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점검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물론 80이시지만 네네. 골다공증이 있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네네. 수술을 그러니까 관절 수술을 관절 수술을 양쪽 예예. 다 하셨어요. 아, 인공 관절 수술 예예. 하셨어요. 허리와 대퇴부의 쪽 골밀도 검사 측정하시겠습니다. 과연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까? 방사선 흡수량으로 뼈의 밀도를 알아보는 골다공증 검사도 진행했다. 자, 검사가 끝나고 허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검사 결과에 자신 있으신가 봐요? 제가 그 51살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49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 기대되는데요. 대부분 검진 후에는 예상 나이를 더 높이시던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배우 안석환 생체 나이 측정 완료! 좋은 결과를 확신하는 안석환.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일까?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메라 뒤 그의 일상을 만나보자. 드디어 카메라가 꺼지고. 오늘 좀 고생 좀 하겠다, 몹시니까. 무주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아, 그랬다, 네. 무주 고생했다는. 그래도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 오, 후배들을 다독이는 대선배다운 모습인데. 그런데도 후배들이 안석환 씨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아무 나한테 잘 말을 걸지 않지. 그러니까 해봐야 피곤하잖아. 괜히 호칭이 선생님이라 되고 하니까. 어휴, 조이봉 씨는 많이 고단하신가 봐요. 저한테 갔다 왔니? 안 선배님이 저
젊으셨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그 정말 몸을 잘 쓰시고 운동을 정말 정말